현재 경남지사의 검찰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경수 지사에 앞서 김태호, 홍준표 전 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두 전 지사는 각각 무혐의와 무죄로 끝이 났는데 김 지사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도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검찰에 소환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박연차 전 퇴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혹 살 만한 그런 일도 없었고 또 실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체도 없었습니다. 지난 2015년 검찰 포토라인에선 홍준표 전 지사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홍 지사는 연차를 내고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좌우에 다시 소명할 겁니다. 김경수 지사의 검찰 소환은 현직 경남지사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김태호 전 지사의 금품 수수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내사 종결됐지만 홍준표 전 지사는 기소돼 경남지사 재임 시절 2년 가까이 재판을 받느라 도전 공백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번 조사에서 소명을 다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면 경남 도정에도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